Nika.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죠? 자, 여기는 수요일날 비예보가 있으면서 오늘 또 갑자기 먹구름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있네요. 원래 오늘 제가 수영장 물을 다시 좀 채우려고 했었거든요. 주말에 다 빼놔서. 근데 수요일날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물을 수요일 이후로 그때 받으려고요. 당분간 수요일날 이후로는 비예보가 한 열흘 넘게 안 잡혀 있어서 비 그거 오고 난 다음에 물을 받는 걸로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. 이게 지금 영상을 예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수영장 여과기가 겨울을 지나고, 이게 제가 2016년부터 여기서 아이들이랑 지내게 된 거니까 벌써 이제 7년째잖아요. 여과기가 이제는 다 보장이 났어요. 저게 그냥 관리를 잘 해도 수명이 보통 5년 정도인데 7년 돼갖고, 아까 그 여과기 관련 처음에 여기 설치했던 그쪽 회사 그 부장님하고도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했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원래는 여기 여과기를 안 고치고 제가 중간중간 그냥 물을 받아서 애들 수영을 시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게 사람만 쓰는 수영장이라도 하루 지나고 나면 물이 벌써 이렇게 뿌옇게 탁하게 되는데 얘네들 막 털 빠지고 막 이러니까 여과기를 쓰지 않고는 뭐 거의 한 두세 번 수영하고 바로 또 물을 버리고 해야 돼서 그 물값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여과기를 그냥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. 그건 이제 상황 맞춰서 여과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물을 버리고 받고 그걸 좀 반복을 좀 하긴 해야 될 듯 합니다. 아무튼 비가 오고 나면 녹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져서 수요일 날 이후에 그때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저도 사실 애들 수영하는 모습 그 영상에 담아도 훨씬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빨리 애들 수영을 좀 본격적으로 시키고 싶은데, 저 물값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시간차를 좀 두게 된 점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
And the days can be cruel. I know the hours take a toll. I know it's hard to open up the doors and let me see inside. But the dark is alright. I'm not bothered by the quiet. And a secret is a welcome thing. My arms are open.